안녕하세요. 이번 알렉스이프트 실습의 발표를 맡게 된 17학번 허두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일단 MVVM 패턴, 알렉스이프트 이용한 간단한 로그인 어플리케이션 실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하기 전 인포메이션으로 React VX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사이트, Swift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macOS가 필요하고요. Xcode가 필요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iOS 개발 환경에서는 코코아팟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코코아팟 환경을 설치하려면 루비나 제미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해 주세요. 우선 MVVM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MVVM 패턴 이전에는 MVC 패턴이 쓰였는데요. MVC 패턴은 뷰와 모델 사이의 의존성이 커서 코드 재생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VVM 패턴이 나왔는데요. MVVM 패턴은 뷰랑 모델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어져서 코드 의존성도 많이 낮춰지고 코드 재생성도 더 올라가게 돼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일단 뷰에서는 뷰는 UI를 담당하고 뷰 모델은 뷰가 사용할 메소드나 필드 로직들을 구현하고요. 모델은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뷰 모델이 모델의 값을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값이 바뀌었으니까 노티파이에서 뷰 모델에서 또 값이 바뀌게 돼요. 변경된 사항으로. 그럼 뷰랑 뷰 모델은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뷰에 있는 요소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뷰 모델의 옵저버블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옵저버블이 이 뷰를 구독해서 값을 전달해줘요. 옵저버블에 변경된 값이 들어오면 뷰랑 바인딩돼 있으니까 구독하면 뷰에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RX 라이브러리나 콤바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요. 콤바인은 그 스위프트 자체 라이브러리인데 보통 스위프트 UI랑 함께 사용되고요. 근데 스위프트 UI가 아직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보가 적고 에러가 많아서 현재는 보통 RX 라이브러리랑 UIKit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알아볼 것도 RX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럼 이제 RX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준비 단계에서 설명드린 게이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ReactiveX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ReactiveX가 무엇이냐? API래요. Asynchronous 프로그램을 위한, 비동기 프로그램을 위한 API래요.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옵저버블을 사용해서. 언어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 RX Swift를 보겠습니다. GitHub로 가져서 RX Swift에 대한 기본 정보들도 알려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RX Swift를 iOS 환경 어떻게 설치하냐? 여기 매뉴얼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코코아팟 환경에서 그팟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팟 rxsift 팟 rxcocoa 이렇게 저장하고 팟 인스톨하면은 설치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rxsift를 시작하는데요. 이따 실습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rxsift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 문서 보시면은 옵저버블 오퍼레이터 싱글, 서브젝트, 스케줄러가 있어요. 저는 일단 옵저버블이랑 오퍼레이터, 서브젝트만 가볍게 볼게요. 자, 옵저버블. 여기 한국어로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옵저버는 옵저버블을 구독한대요. 예, 옵저버블이 뭐냐? 옵저버블 안에 데이터를 조회, 막 변환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 옵저버블이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옵저버의 관찰자가
그 순간을 감지하고 준비된 연산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전달해줘요. 그 바인드 돼 있으니까 바인드된 결과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이 옵저버블 클래스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그리고 옵저버블에서 또 하나 볼게. 제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꼭 필요한 게 on next, on error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on next만 쓸 거예요. subscribe 메서드를 사용해서 on next를 쓰면은 옵저버블이 새로운 항목들을 배출할 때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한대요. 이 메서드는 옵저버블이 배출한 항목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는대요. 이것도 이따 실습에서 쓸 거니까 실습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옵저버블의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쓸 거는 맵인데요. 맵이 뭐냐? 옵저버블이 배출한 항목에 함수를 적용한대요. 저희가 로그인 화면을 한다 했으니까 ID 텍스트 필드에 ID가 입력됐어요. 그럼 그 ID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함수가 있으면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거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맵을 통해서 true나 false로 바꿔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맵이에요. 이렇게 옵저버블을 단순히 변환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스트링을 받았으니까 불린으로 바꾸는 거죠. 맵을 통해서. 또 볼게 서브젝트인데요. 서브젝트는 옵저버블이에요. 그 옵저버블을 상속받고 옵저버블보다 더 기능들이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서브젝트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값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브젝트는 총네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비헤이블 서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비헤이블 서브젝트는 만약에서 Subscribe를 해요. 그럼 아직 전달받은 값이 없으니까 미리 저장해 놓았던 값, 이거를 emit해줘요. 그리고 또 값이 들어오면 또 emit해줘요. 값이 들어오면 emit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스트림에서 Subscribe를 했어요. 그럼 아직 들어온 값이 뭐가 없죠, 여기는. 근데 최신에 들어왔던 정보, 가장 최신 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또 들어오면 가장 최신 거를 emit해주고 이런 식으로 비헤이벌 서브젝트가 사용되는데요. 저희 로그인 환경에서도 아이디가 입력되면 가장 최근에 입력된 걸 받아와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게요. 앱하고 next 이름은 프렉 rx 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빔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요. 일단 이걸 끄시고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아까 매뉴얼 RxSwift 매뉴얼 봤던 것처럼 그 폴더에 들어가서 코드에 지금 들어가면은 아까 팟 파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팟 이닛을 해줄게요.
됐고요. 이제 ls 쳐보시면은 이거 팟 파일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팟 사용하려면은 이게 루비나 제미 꼭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꼭 설치해 주세요. 자, 이제 vi 팟 파일 하시면 아까 매뉴얼에서 봤던 것처럼 팟 rx swift 팟 rx 코코아. 그 보통 iOS 앱 개발할 때 ReactiveX 사용한다는 건 RX 코코아랑 RX 스위프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작성한 다음에 저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장했으면은 팟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잘 깔렸죠? RX 코코아, RX 릴레이, RX 이프트. 또 ls 해보면은 또 이렇게 XC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꼭 이걸 사용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파일을. 이걸로 만약 실행 안 하시면은 이거 말고 엑스코드 프로젝트 이걸로 실행하시면은 오픈소스 라이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막 no search module rxiv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팟 파일 사용할 때는 xc 워크스페이스로 작업 환경을 켜주세요. 자, 저희가 MVVM 패턴을 공부했었죠. 저희는 파일을 따로 나누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뷰는 이 스토리보드라 보시면 되고요. 모델이랑 뷰 모델은 그냥 뷰 컨트롤러에 한 번에 작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니까 뭐 데이터 모델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한 군데다 다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데이터들을 처리해줄 코드도 뷰 모델을 여기다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뷰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줘야겠죠. 일단 아이디랑 이메일을 나타줘야 되니까 라벨로 쓸 칸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디를 쓸 칸, 텍스트 필드를 해줄게요. 위로 300, 왼쪽 30, 오른쪽 30 띄워주고요. 아, 그리고 센터 맞춰주고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 입력하면 이 아이디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입력 안 됐는지 나타내는지 위해서 뷰를 사용할게요. 만약에 로그인 정보가 제대로 입력 안 됐으면은 이렇게 빨간색 칸이 떠서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이디가 있으면 비밀번호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복사해 줄게요.
이것도 위로 30, 왼쪽 30, 오른쪽 30 떼주고요. 마진 없이 추가. 잘 됐죠. 이렇게 로그인 버튼, 로그인 입력칸이 있으면 이제 버튼이 있어야겠죠? 버튼은 위로 30. 왼쪽, 오른쪽 50씩 띄워줄게요. 색깔은 흰색으로. 텍스트는 흰색, 글씨는 파란색. 아니, 바탕 파란색. 아, 사인인. 이게 이메일. 비밀번호. 위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 차이 생겨서 위드를 딱 정해줄게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 이동해야겠죠. 로그인이 잘 됐으면은 뭐 웰컴 표시해 주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웰컴 해줄게요. 버튼이랑 이뷰 컨트롤이랑 연결시켜줄게요. 쇼로 자, 이렇게 잘 연결됐죠? 한번 이 앱을 실행해볼게요. 일단 아이폰 11 환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 나오죠? 일단 저희가 아무 설정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막 입력해도 똑같아요. 아직 뷰가 남아있어요. 빨간색 뷰가. 로그인 해도 이렇게 입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버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구현해야 될게 이메일이 잘 입력되고 비밀번호가 잘 입력되면 이 빨간색 뷰가 없어지고 이 로그인 버튼이 누를 수 있게, 이네이블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뷰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코드랑 연결을 해 볼게요. 이 텍스트 필드도 연결해 줘야겠죠? 이메일, 텍스트 필드. 비밀번호 텍스트 필드. 이건 컨트롤 누르시고 땡겨오시면 돼요. BW 텍스트 필드. 또이 뷰도 바꿔줘야 되니까.
이메일 뷰. 뷰. 로그인 버튼 당연히 연결해줘야겠죠? 로그인 버튼. 자, 우선 간단하게 함수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 이메일이 올바르게 연결됐는지, 아니,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비밀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메일 체크. 이메일 입력받아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불값을 리턴해 줄게요. 그 이메일 형식을 지켜야 되니까 그 골뱅이가 있어야겠죠? 또 엔드에서 이메일 형식을 지키려면 또 점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만들고요. 이번엔 비밀번호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를 이따가 그 맵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비밀번호는 길이로 하면 되겠죠? 6자 이상으로. 6자 이상이면 true를 주도록. 자, 이제 저희가 아까 코코아팟에 설치받았던 RX Cocoa, RX Swift를 임포트해서 사용해 볼게요. 이걸 사용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디스포즈 백이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이 디스포즈 백이 선언되면은 그 등록해 놓은 옵저버블을 메모리 해제할 때 사용을 해요. 디스포즈 백이라는 가방을 만들어서 뷰가 사라질 때한 방에 메모리를 해제시켜서 메모리 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옵저버블을 사용하고 나면 항상 디스포즈백에 넣어줘야 돼요. 디스포즈에서. 지금 선언해 줬고요. 디스포즈백을. 자, 이제 옵저버블을 생성해 줘야겠죠. 일단 이메일 텍스트 필드를 관찰할 옵저버블, 이 PW 텍스트 필드를 관찰할 옵저버블, 그리고 이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뷰에다 전달해 줄 옵저버블, 비밀번호 똑같이 전달해 줄 옵저버블. 이네 가지를 만들어 줄게요. 서브젝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behavior 서브젝트요. 이메일 텍스트 input 텍스트. 처음 값은 없으니까 빈 스트링. 비밀번호도 똑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얘는 불린 값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그래서 처음엔 false로 줄게요. 자, 이제 바인드를 해볼 건데요. 일단
텍스트필드의 값이 인풋에서 들어오죠. 그걸 처리해줄 바인드 인풋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걸 처리해줬으면 이제 subscribe에서 view의 요소를 바꿔줄 output을 find output이라고 선에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메일 텍스트 필드에 값이 들어오면 그걸 rx로 바꿔주고 그 텍스트를 ORMT로 옵셔널 바인딩도 해주고 이제 이 값을 바인드 해줄게요. 어디다가 저희가 만든 서브젝트에다가 바인드 해줄게요. 이메일 인풋 텍스트에다가요. 그리고 옵저버를 사용하면 항상 디스포즈백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담아서 서브젝트에 넣어줬어요. 그럼 또 값이 들어왔으니까 밸리드 서브젝트에도 또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이메일 인풋 텍스트에서 맵을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만든 함수 있죠? 이메일 체크 함수로 값을 변형시켜 줄게요. 이 변형된 상태에서 바인드에서 또 넘겨주고 이메일 밸리드 서브젝트예요. 그리고 또 옵저버블 사용했으니까 디스포즈에서 넣어주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바꿨죠? 네, 인풋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subscribe에서 뷰에 실질적으로 요소를 바꿔줘야겠죠? 아웃풋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메일 밸리드에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subscribe 할게요. 제가 처음에 아까 옵저버에서 onNext만 쓴다 했죠? onNext 여기는 함수가 들어와요. 저희가 이 뷰를 바꿔야 되니까 들어온 값을 바탕으로 셀프에서 이메일 텍스트 필드, 아니 텍스트 필드, 이메일 뷰에서 그 이게 이메일 밸류드가 true and false 들어오잖아요. 값이 B로 들어온단 말이죠, onNext에서. 그럼 이 들어온 걸 처리해주면은 이 컨트롤러에서 이메일 뷰를 없애줘야겠죠. is hidden. B. 만약에 이메일이 올바르게 입력됐으면은 이메일이 올바르게 입력됐으면은 true가 들어와서 is든 true 없애버리겠죠. 그리고 또 옵저버를 사용했으니까 디스포즈백에 넣어줍니다. 비밀번호도 이렇게 똑같이 또 하시면 돼요.
이제 로그인 버튼을 건드려야겠죠? 사인인 버튼. 근데 사인인 버튼은 두 개의 옵저버블을 합쳐서 해야 되잖아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야, 얘도 트루고, 얘도 트루야. 얘가 버튼 이네이블 돼야지 올바르게 작동하겠죠. 그런 함수를 찾기, 오퍼레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번 아까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합쳐야겠죠. 콤바인 레이티스트. 두개 옵저버블을 합쳐준대요.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것도 새로운 옵저버블로 해야겠죠? 두 개를 합칠 거니까 email valid 또 double valid 이두 개를 가져와서 합칠게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Alt를 눌러서 함수 클릭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저희서 Result 셀렉터를 사용해 볼게요. 또 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앞에 이메일 밸리드랑 피터블 밸리드가 들어오죠. 두 개가 들어오면 두 개가 둘다 올바른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또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버튼에 전달해 줘야겠죠. 또 on next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둘다 SONS, 이메일 밸리드, 피터블 밸리드를 받아와서 만약에 둘다 참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여기다 onNext에 전달하겠죠. 그럼 B에서 둘다 맞으면 true 해서 버튼 사용 가능해지겠죠. 또 옵저버블 사용해줬으니까 디스포즈백에 또 담아줍니다. 이제 이 함수를 buildDelete 밑에다 사용해 줄게요. 이러고 빌드 해보면은 제 이메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없어졌다 나왔다 바로 이렇게 되죠. 없어졌다 나왔다. 이것도 5자리 이상. 6자리 입력하니까 없어지죠. 이게 그 전에 한번 로그인 버튼 들어볼게요. 로그인 안 되죠. 제가 누르고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있어요. 5, 6, 6자 다 없어졌죠. 로그인. 이렇게 실습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